먹을게. 똑같이 먹을 거야. 너 다 말 같아. 너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엉망인 중인가 봐. 노준이 다 먹었어? 요! 아니야. 뭐 먹었네. 빠바바바반. 와, 이걸 한번 까보세요, 이제. 이거만 나눠줘. 저희가 나눠줄게요. 저희가 샀으니까. 아빠, 원 하나 줄래, 원. 뭐, 원? 원? 알았어, 아빠 갖다 줄게. 야, 다들 밥 잘 먹었어? 오, 자 이제 초콜릿 먹으세요. 먹어 먹어 초콜릿 먹어. 아빠 이거 줘. 뭐가 있을까? 야 이거 로준이 봐. 로준이 로준이 로준아 너 얼굴만 한 것 같은데 너무 큰 거 집은 거 아니야? 나가 먹을래. 맛있다. 네. 와. 아니라 순대, 곱창, 막창 그런 것들이 이름 봤다 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죠. 한국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 제가 두 번째로 말했던 또 순대 국밥을 또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죠. 크, 이거 맛있겠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대국밥이랑 또 완벽한 환상이죠. 막걸리 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님 미안해. 아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번개맨인데 저희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인천 공연장에 도착했고요. 아 벌써 아기들이 번개맨 번개고 옷을 입고 열심히 하나 둘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번개맨이 곧 시작될 장소입니다. 보면 애들이 벌써 사진 같이 찍고 싶어가지고 쫙 줄 서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화장실 갔다 가야지. 아, 네. 화장실 안 해도 돼요. 화장실 갔다 가야 돼.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예요. 이제 둘이 빵 만들 거야? 호떡 만들 거야. 이야, 얼마나 맛있게 만들지 한번 기대할게. 먹고 싶어요? 케이크 먹고 싶어요. 알겠어요. 케이크를 만들어 줄게요. 우와, 기대해 보겠습니다. 케이크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소매 걸다 봐요, 소매. 네. 제이 화이팅. 제이. 지금 반죽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빤. 빤. 이거는 안 돼. 와, 이거 열심히 이렇게 저어야지. 열심히. 오, 여기도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재밌어? 우와, 나중에 맛있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기대할게. 구이! 둘 다 여기 먹어, 구이! 예! 너무 잘 돼 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이부터 말해봐요. 제이 누구 줄 거예요? 할머니. 아빠, 할머니? 아빠. 할머니랑 아빠? 아빠 할아버지는? 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주지 말까요? 윤희가 줄래. 윤희가. 다들 같이 먹으면 되지. 같이 먹으면 누구랑 같이 먹고 싶어요? 다 같이. 다 같이 누구 얘기해봐요. 좋아요. 그만큼씩 넣어주세요. 네, 아주 잘했어요. 아, 도트 떠요. 이건 호떡이고요. 한국식 프라이드 팬케이크예요. 안에 이제 굉장히 달달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섞었어요. 이거는 집에. 소리가 왜 안 나지? 저기 반 외국인인 친구가 있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처음 먹어봐? 먹어보자. 이따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말해줘. 이거는 샤인머스켓. 없어. 이건 씨. 입에 한 입에 담았어 그 순간을. 맛있어? 어때? 제이 아빠 먹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 이쪽에 이쪽에 있어. 케이크랑 부이양이야? 그럼 무슨 맛이야? 됐다는데 먹어도 돼? 맛있어. 포도 포도 맛이 있어? 너 아까 포도 먹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됐다. 오늘은 한국 가서 발레 수업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이 너무 이뻐. 우리 제이 너무 이쁘다. 다다다다다다. 바라바바. 원래 이렇게만 만들지. 그렇지. 바바바바바바바. 다리 이렇게 올려봐. 바. 이렇게 치. 바바바바바. 오늘 발레 수업 가보겠습니다. 빨래 수업 꼬꼬 하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빨래 수업 꼬꼬. 맛있게 구워서 먹자. 우와, 꼬불꼬불 움직인다. 오, 바닥. 지금 먹는 거 어때? 아까 먹은 고기. 맛있어? 맛있어? 네! 먹어.
이제 대만 다시 가야 되네. 하루 더 나오고 싶어? 응. 그래, 대만 딱 가서 다음에 또 와야지, 그지? 엄마랑 동생 기다리잖아, 오케이?